네, 12월 26일 아침엔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알몸으로 도망친 나입니다. 2022년 이제 마지막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어쩌면 좀 뭐랄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가 또 지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년 전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뭐 후회 같은 거, 또 혹은 그렇게 될줄 알았더라면 나는 다르게 뭐 이렇게 좀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다가올 일을 아는 사람, 그리고 다가올 일을 모르는 사람의 삶의 대처는 참 판이하게 다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우리나라가 16강에 갈수 있었다고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또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기치 못한 참 어처구니없는 일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만약 미리 그 일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뭐 미처 막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받게 되는 충격이나 허망함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조금은 됐겠죠.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가 딱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재벌 총수 일가에 속된 말로 머슴으로 입사해서 온갖 이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하며 살고 있는 주인공이 끝내 그들에게 버려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신기하게 다른 사람의 몸으로 다시 환생하게 되는데, 다름 아닌 자신을 죽인 이 총수 일가의 막내 손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참 판타지 같은 설정이죠. 이 시간의 흐름이 이제 몇십 년 뒤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그런 현상을 믿지 않아 하지만 이내 이 현실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무기를 가지고 이 생명의 원수인 재벌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바로 다가올 일에 대한 앎이었습니다. 이미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IMF 위기라든지 뭐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또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의 기적 같은 4강 신화,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그 시간, 그 때에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것을 모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허둥지둥 되다가 실수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굉장히 차분하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알고 있을 그때에 맞춰서 뭐 투자에 성공하는, 또 어떤 뭐 일들을 해내가는 이 주인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정작 본인에게는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야, 나도 저때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들 뭐 많이 할것 같아요. 다가올 일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처럼 사람을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또 차분하게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데, 마치 한 장면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올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순간에 자고 있는 제자들 향해 내려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이 무서운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룟 유다가 서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역할을 해내갑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공간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 만찬을 하던 중에 그 장소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소위 말해 폭도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3년 동안 자신이 따르면서 마치 혁명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이 가룟 유다는 그럴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선생님을 향해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렇게 폭도들은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곁에 서 있던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들어서 이 폭도들 중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해줍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성향대로 행동합니다. 미리 그 상황을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성품이나 소위 말해 성질대로 행동을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본문 51절과 52절에 나오는 홋 이불을 두른 청년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청년이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자신이 입고 있던 이 홋 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특이하게 오늘 이 마가복음에만 언급된 이 인물은 여러 성경학자들은 아마 마가 본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그 무리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어쩌면 스스로 좀 속죄하는 마음에서 차마 본인이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현장을 버리고 도망친 인물로 알몸으로 혼비백산 달아난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 한눈에 마치 이 장면이 그림이 그려지는 듯 합니다. 사나운 무리들에 둘러싸인 예수님과 그리고 그 곁을 혼비백산 도망치는 여러 제자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신했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또 알몸의 부끄러움도 잊은 채 허겁지겁 자리를 벗어난 마가까지 모든 제자들이 다 일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 단 한 사람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사람임에도 마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중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인데요. 주님은 차분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기자들에게 대본과 큐시트를 주고 상황을 설명하듯이 자신이 어떻게 잡혀갈 것이고 또 어떤 고초를 겪게 될 것인지를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나니 이 제자들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그냥 잠을 자고 있다가 폭도들이 도착하자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기 바쁜 모습입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알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들었지만 예수님께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기 스승의 그 최후의 모습은 정작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한순간에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이 마가는 자신의 이 복음서에 다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제자들과 자기 자신의 도망치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겠지만 그렇게 도망칠 때는 알 수 없었겠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기어코 이기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다시 만났을 때 그 마음은 아마 이 마가를 포함한 제자들이 그 후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 버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차마 내가 외면했던 그 미래를 이제는 인정하게 되면서 그들은 그때 비로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알몸으로 도망친 마가와 오늘의 내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나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살며 뭐랄까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내일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마치 제자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이미 말해주셨지만 나는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인생의 고비 앞에 나를 당황케 하고 또 쉽게 아주 쉽게 믿음에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미처 다 입지도 못한 채 혼비백산 내빼서 그 자체로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 뒤에 몰려오는 형언할 수 없는 초라함과 또 비겁한 나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못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일지라도 그런 내 모습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그 손바닥에 못 자국 그대로 옆구리에 난 상처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가올 한 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지를 말입니다. 자기를 버린 제자들을 향해 먼저 찾아가 그들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게 해주신 이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도 주님을 버렸다는 끝도 없는 자괴감과 또 부끄러움에 숨어있는 나를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볼 때 얼마나 엉뚱하고 또 어리석게 보이는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런 모습조차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신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리고 살아나가야 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또 그래서 알몸으로 도망갔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